여기서 차를 몰고 이 길을 가도 된다 그랬는데 저희는 지금 걸어갈 예정이거든요. 신발 바꿔 신었어요. 야? 나 개맞추 부스. 자전거 타고 가자 해서 그냥 걸어가자 그랬습니다. 어? 이거 무허가인데? 무허가가 이렇게 작지? 아이 아직 쪼매난 무허가인데요? 너무 작아요. 여행할 때 기본적으로 챙기는 건 등산화. 이건 여행할 때 항상 있으니까 거리의 조건에 따라서. 근데 보통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차 안에 등산화, 샌들, 슬리퍼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스킨 같이 가자. 두 모스 임마 다이네 프라우퍼 폴겐 지스 클루가 알 수도 엘트 알 수도 메어 펫 알 수도 모스 알레디스 리스펙티 에렌드. 제가 어저께 저 캐년 보트 타고 다니다가 한쪽에서 실을 했었거든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째 이런 일이. 뷰포인트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아! 저기 사람들 벌써 있네요. 저기서 볼 수 있나봐요. 저 뒤쪽에도 사람들이 가 있는데요. 아! 여기서 캠핑해도 좋을 것 같... 샤오마이 카메라맨! 아니 뭐 방송국에서 나왔나? 그다란 카메라도 보였는데요.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렌베비스이야? 나 지현이겠죠. 다 vorne ist der kleine Strand, das ist mit den vielen Vögeln da. Genau, ganz vorne da. Oder die Vögel waren doch da irgendwo. Na, hier nicht. Wir sind hier stehen geblieben. Bis hier nicht, oder? Wir sind irgendwo hier in der Nähe stehen geblieben. Echt?아침 일찍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캐럴스브룩 오스트리아 차인데 갔던 데가 저쪽 어디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위에서 이쪽에 차들이 서 있는 걸 봤었거든요. 많이 들어온다고 왔는데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요. 여기서 쭉 들어왔어서도 별다른 풍경은 없었네요. 그냥 산이 있고 계곡에 강이 흐르는 물. 네, 캐년은 캐년을 직접 보트 타고 가봤고 위에서 보고 만족스러운 관광입니다. 이 지역은 계곡 쪽도 좋지만 위쪽 저 뒤쪽에 바클레니차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한 이쪽도 나쁘진 않은데요. 네, 저기 오스트리아에서 온 방송국에서 드라마인지 뭔지 찍느라고 사람의 통행을 약간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만났던 스노클러가 있거든요. 저기 그 사람 그 고무보트가 있고 어제는 저 뒤쪽에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왔어요. 뭘 하는 건지. 우리 아니지 시끄러워 웨스트라이시 할 땐 뭔지. 그다 할 때 클럽해요라. 네, 우리는 또 다른 쪽으로 뷰포인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온 김에 본전을 빼야죠. 여기저기서 괜찮은 풍경은 다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허브거든요. 여기 그 뷰포인트에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허브 맞는데요? 모넨크라우드 같기도 하고, 어쨌든 고기에 넣으면 딱 좋을 그런 허브예요. 로즈마리랑은 또 틀리고, 우리가 앞쪽에서 본 것 뒤로 이어지는 캐년. 위에서 보면 이런 풍경이었군요. 보시면은 중간에만 이렇게 물이 깊고, 그 강 양쪽으로는 수풀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빨간 폴대랑 파란 폴대를, 아니 연두색 폴대를 세워서 보트는 그쪽으로 다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뭐 안으로 들어와 봐도 별 뾰족한 풍경은 없을 뻔했네요. 어저께 그냥 적당히 보고 나간 건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허브인데, 허브는 맞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입이 예쁘게, 레몬드도 나는 것 같고, 어쨌든 허브는 맞습니다. 제가 허브를 많이 몰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남편은 저기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저 산 뒤로는 파클랜차 국립공원에, 앞쪽에는 캐년. 나름 멋있는 풍경입니다. 우리가 이 상류를 보겠다고 저 위로까지 가서 마을까지 들어갔었는데, 마을 가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보는 거는 아니어서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허브꽃을 남편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보! 여보 사랑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작바스. 땅케 페어티? 어이. 예, 사랑한다는 마누라한테, 사랑한다는 마누라한테 고맙대네요. 뭐 이런 인사가 다 있노? 다니프라드 사랑해 계자. 두작 당께. 아와, 아와. 또 당께 계자. 당께. 그늘에 앉아서 뭐 풍경은 없지만 간단하게 점심 먹습니다. 사람이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땐 먹습니다. 막 먹고, 파프리카 먹고, 살라미 먹고. 우리는 쪼기 나무 옆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고요. 이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캐년. 저쪽에 주차장을 지나서 계속 가야 되고요. 여기서 보는 풍경은, 저 뒤로는 파클레니차 도울산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캐년이 보이고, 네, 멋있는 캐년도 봤고 돌산도 봤고, 조금은 특이한 이쪽에 식물군도 봤고, 이제 다시 우리 차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방금에서 찾는 이곳의 풍경. 방금 여기서 내 사진 찍은 걸 남편 동료들한테 보냈어요. 아니, 내 얼굴이 찍힌 사진을 나한테는 안 보내고 자기 동료들한테 보내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말이냐, 미할 사인에 시톤 되어다? 우리는 여기 와서 1시간 넘게 보내고 갑니다. 하늘은 항상, 저쪽에는 맑은데 저쪽에 지금 구름이 껴있어요. 반대쪽에, 저쪽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민폐 끼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동차 두 개가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에서 왔는데, 이쪽에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런 그 뷰포인트에서 뭔가 촬영을 했어요. 자동차 CF를 찍는 건지 리포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그 카메라 갖고 와서 사람들 못 지나가게 하고 막 길 막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네가 돈을 내고 길을 막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좀 짜증이 나겠더라고요. 안 가고 저기서 또 안 가고 저기서 또 뭐하니? 자동차 CF를 찍으러 왔나? 제일 langsam bin ich staubig.